멋있기도 하고 제가 좋아했던 일이라서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미술학원에서 살았어요. 한 두 달 반에 세 달 정도? 그래서 그냥 작가를 계속 꿈꾸다가 미술계에 있는 어떤 권위자와 성관계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오른손으로 그냥 엉덩이를 꽉 쥐고 만지다가 치마도 속옷이랑 같이 벗기고 나도 그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 라는 게 되게 큰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미술 작가가 되는 꿈. 그 꿈 하나만 바라보며 지난 10년 동안 예고를 거쳐 미대를 졸업한 주연 씨. 작가를 계속 꿈꾸다가 이제 작가만으로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저기 큐레이터도 계속 작품을 만나는 일이라서 일해보면서 같이 작가는 어떤 경로로든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지난해 인턴으로 일했던 국내 유명 갤러리에서 올해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곧 열리는 한 화가의 전시회에 업무 보조 아르바이트를 해달라는 것. 동양화와 서양화의 기법을 섞어서 그리고 싶고 그리고 두꺼운 것과 얇은 것에 그런 것들을 또 대조적인 걸 또 섞어서 그리고 싶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이질적인 걸 갖다가 섞고 싶다는 거예요. 그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상을 받았고 한국의 인기 작가로 손꼽히는 스타 작가입니다. 해외에서까지 개인전을 열어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미술품 경매에서 1억 원이 넘는 고가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연 씨에게 존경과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신기하고 뭔가 이 그 전시장에 있는 작품을 다 공부하고 나면 되게 좀 존경심을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본인 직원분들이랑 되게 회식을 많이 즐기시고 그래서 작가랑 술을 안 먹어본 직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나 지난 5월 전시회 운영 시간이 끝난 뒤 작가가 회식을 제안했습니다. 갤러리 직원이 선약 때문에 참석 못하게 되자 주연 씨와 둘이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작가가 제안을 하나 더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술집이 문을 닫으니 자신의 숙소에서 2차를 하자는 겁니다. 9시 되면 나가야 되는데 저기 바로 앞에 숙소에서 2차 하는 게 좋지 않겠냐. 먼저 의심하거나 먼저 좀 그럴 수 없는 입장이라서. 주연 씨는 남자친구와 상의도 해봤지만 유명 작가의 말을 거절할 순 없었습니다. 치킨만 먹고 금방 일어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막 그 유튜브로 샹송을 틀어놓고 계셨어요. 정말 갑자기 이 노래 너무 좋지 않냐 춤을 춰야겠다고 조금 너무 순식간에 이렇게 세우고 안고 한 것까지 너무 순식간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키스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역겨우니까 고개를 흔들면서 싫다, 하기 싫다. 근데 본인이 되게 그 순간에 취했는지 어떻게 해줄까, 피부가 너무 좋다 하면서 계속 만지다가 순간 온몸이 굳어버린 주연 씨. 감사합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급히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가 녹음한 음성입니다. 거 남을 만한 거 아직 안 씻은 거 남아있으면 바로 경찰서 가. 그건 어때? 못 가겠어. 못 가겠어? 어떻게 가? 무서워라도 못 하겠어. 그 어깨가 무서워서? 응. 나는 그 지금 감당이 안 돼. 영향력의 큰 작가를 상대로 맞설 수 있을지 밤새 고민한 끝에 주현 씨는 작가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미술 업계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작가였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회사 내, 뭐 갤러리 내 상사보다도 더 큰 어떤 지위 또는 권세, 그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작가들은 자신의 영향력에 있는 약자, 피해자를 통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작가에게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그게 지금도 경찰 조사 중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시회 업무 보조 아르바이트생으로 주현 씨를 채용했던 갤러리도 연락을 해왔다고 합니다. 갤러리 측에서는 저희 측에 적극적으로 이제 이 수사를 좀 중지를 시키고 수습을 하기 위해서 사죄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일종의 합의죠. 사죄의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범죄 사실을 뭐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초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수습시키고 진정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였습니다. 갤러리를 찾아가 봤습니다. 해당 작가는 오랫동안 이 갤러리에 소속됐던 인물로 갤러리의 얼굴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그래서 얼마 안 들어오시고 있거든요. 건강한 게 궁금하시죠? 아, 들어가세요? 갤러리 담당자는 그 뒤로 다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미술품이 팔리면 갤러리와 작가는 수익을 5대5로 나눈다고 합니다. 작품 하나가 수천만 원에 팔리는 소속 작가에게 문제가 생기면 갤러리 입장에서는 큰 손해인 셈입니다. 거기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제 작품이 환불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작가로 돈을 벌 수 없는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어떤 걸 차단하려고 하는 걸 거예요, 아마. 그런데 사건 이후 주현 씨 측에 연락을 한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미술품 경매 회사의 대표입니다. 대표는 주현 씨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다며 만나자고 연락해 합의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대표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대표님께서 그 6월 달에 부산 가셔가지고 좀 피해자 가족 만나뵙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관계가 어떻게 되시길래 이제 대표님께서도 직접 전화를 하셨던 건지가 궁금해가지고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전화 드릴게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희 이제 부산의 실질적이가 저희 사업자상 대표는 이세요. 부조직에서 어쨌든 대표로서 좀 도의적인 어떤 책임을 가지고 그냥 좀 사과의 의미로 지금 문자를 드렸던 거지. 네. 저희가 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뭐 합의를 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실은 그런 마음도 실은 없었고요. 그런데
주현 씨의 사건이 기사화된 뒤 놀랍게도 또 다른 피해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걸 보고 이제 바로 조금 느끼셨던 거. 마음에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신발 한 켤 주자며 껴왔는데 블루스 주자고 이렇게 이끄는 그게 딱 할만한 대지시여서 그 기자분한테 이메일해서 이거 맞냐고. 2017년 모 갤러리에 취업한 해림 씨. 갤러리 대표와의 친분이 있던 그 작가를 처음 만났습니다. 연말에 저녁 식사를 한 뒤 그 작가가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끝쪽에 앉아있으니까 저를 이렇게 세웠어요. 되게 엄청 힘을 줘서 되게 밀착시켰어요. 엄청 끌어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기분이 되게 더럽죠. 대표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불편해요.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 일이 있은 후 작가는 더 수위가 높은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얼른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차도로 나가가지고 그 택시를 잡았거든요. 근데 막 계속 그 얼굴 돌려서 억지로 입 맞추려고 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저희가 조금 연락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조금 다 뭐 이제 인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아닙니다. 아니세요? 예. 근데 이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아니, 지금. 아니 그 변호사님하고 말씀을 나누시죠. 변호사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라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일들을 겪은 뒤 한 명은 갤러리를 떠났고 또 한 명은 작가의 꿈을 접었습니다. 미술 쪽으로 당장 일을 하는 거는 너무 정떨어지니까 너무 좀 그래서 그것 정 떼고 다른 일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네.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을 만한 그런 게 있을 때 이제 일 시작한 친구들이라서 그렇게 대상으로 삼는 것 같아요. 근데 잘못한 사람이 아닌데 왜 저는 숨어 있어야 되는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투 열풍이 시작된 게 4년 전입니다. 그동안 검찰과 정계, 언론 등 우리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미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특히 문화예술계 유명 인사들의 성폭력이 고발돼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인기 화가에 의한 성폭력이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미술계에서 작품이 잘 팔리는 유명 작가의 위상은 상당한데요. 여기에 교수라는 또 하나의 타이틀이 붙으면 그 힘은 더 강해집니다. 지난달에는 대학가에서 한 미대 교수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폭로가 터져 나온 홍익대학교 미대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미술대학으로 손꼽히는 홍익대학교. 지난 9월 8일 홍익대 미대 A 교수에 대한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 자행하는 A 교수를 파면하라. 파면하라. 2차 가해자를 보호하라. A 교수에 대한 의혹은 최근 국정감사장에도 등장했습니다. 홍익대학교 미대 A 교수 사건 알고 계시죠? 네. 피해자가 32명이고 굉장히 악랄한 사건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4년 전 시각 디자인과 교수로 부임해 대학원에서도 사진을 가르치는 A 교수. 현직 사진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진이야말로 그냥 저한테는 매력적인 매체. 사람들이 행동시키기 가장 쉬운 매체.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미술 작가. 국내 작가들에게 최고의 영예라는 올해의 작가상 최종 후보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작가가
또 사진계에서는 굉장히 이름이 있는 좀 유명한 작가님이시다 보니까 그 세대에서 1등이에요. 네, 그건 명확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류 옆에 있으면 도움이 돼요. 그런 것만으로도. 생일 축하합니다. 처음에는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 잘해주는 교수님 이렇게 인식이 됐을 수도 있고 자기의 제자들 한 10대명이 본인을 둘러싸고 약간 구름처럼 다녀요. 에이 교수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피해 사실을 밝히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배우는 동안 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제 후배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의 추가적인 피해를 너무나 막고 싶었어요. 당연히 이제 한국 미술계나 한국의 미술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해외로 뜨는 거를 최후에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노동 착취를 당했다며 그에 대한 얘기부터 털어놨습니다. 홍대 인근에 건물을 한 채 갖고 있는 A 교수. 올해 초 가구 판매점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구들을 건물로 옮길 때마다 학생들을 불러서 시켰다고 합니다. A 교수의 개인적인 일에 전문 인력 대신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겁니다. 엄청 컨테이너 트럭 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게 말도 안 돼 큰 게 있길래 농담으로 제가 야 저거 우리 거 아니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희가 오늘 나른 트럭이었고 나 소파처럼 대형 가구들을 옮기는 것도 학생들의 몫이었다고 합니다. 엄청 무거운 철제 테이블부터 심지어 그 철제 침대까지 되게 다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은 당연히 그게 선생님 거고 당연히 비싼 걸 아니까 이거를 떨어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고 그냥 1층부터 4층까지 다 계단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나선형으로 돼 있는 계단에서 돌리면서 옮겨야 되는데 가구가 땅에 닿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차라리 자기 다리에다가 얹고 아니면 자기가 쓸리는 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가구가 비싸니까. 여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의자 정도 크기의 가구를 옮기거나 포장을 벗긴 뒤 닦고 정리하는 일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가구 운반에 6번 정도 동원됐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6명의 친구 모두 단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돈을 준다고 제의를 한 적도 없었다고 하고 가구를 촬영하기 위해선 가구를 계속 옮겨야 되고 그걸 편집해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일인데 거기서도 돈을 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했고 A 교수의 개인 매장에서 판매할 에코백 같은 상품들을 만드는 일도 학생들을 시켰습니다. 잠시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데 같이 갈래?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사실 거절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뭐 교수님의 부탁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 상황에서 저 안 돼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서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학생들이 겪은 피해는 그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올해 2월 한 제자에게 대학원 진학 상담을 해줬다는 A 교수. 그런데 갑자기 낯뜨거운 얘기들을 꺼냈다는 겁니다. 정확히 이 워딩을 썼는데 뭐 뭘 해본 적 있냐? 성적으로 무슨 변태 짓을 많이 해봤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저는 뭐 그런 경험이 없다. 뭐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거기서 약간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느냐? 그러니까 예술을 한다는 사람이 뭐 그런 식으로 정석적으로 살면 안 된다. 아, 이 교수가 미쳤나? 싶으면서도 또 나에 대한 칭찬을 자꾸 해주고 인생에 대한 또 조언을 해주는데 이게 뭐지? 며칠 뒤 A 교수가 제자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제자를 데리러 왔다고 합니다.
한강공원에 차를 댄 A 교수. 차 안에서 제자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너랑 나랑 언제 한 번은 새로 하게 될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서 날짜를 잡자 이러면서 핸드폰 그 날짜 어플을 켜고 진짜 날짜를 막 이날 되냐 이런 식으로 날짜를 실제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A 교수가 휴대폰 달력을 보며 성관계 날짜를 잡자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머리카락과 손목을 만졌다고 합니다. 저는 진짜 교수님이 이러면 전 너무 어렵다고 안 이러셨으면 좋겠다고 거부를 하니까 정색을 하고 차를 빼서 본인 작업실로 가는 길에 네가 나중에 어떤 작업을 하거나 이 일 저희를 했을 때 뭔가 20년간 그래도 날 보지 않겠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말을 했었거든요. 제자의 일기에는 그날 A 교수와 있었던 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랑 하게 될 것 같다고 아예 나를 잡자고 정신이 나가기 시작했다. 인신매매 당한 것 같은 기분. A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던 학생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와서 대뜸 저한테 너는 작가 안 했으면 돈 많이 벌었을 거야. N번방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얘기하고 소속사 같은 거를 이야기하다가 제가 SM도 저 되게 좋아해요 그랬더니 너 SM 좋아해? 너 S야, M이야?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자주 말을 하시거나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제 눈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눈 하면서 사실은 제일 밝히게 생겼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A 교수의 성희롱은 주로 강의실 밖에서 둘이 있을 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교수 건물에 있는 작업실로 찾아갈 때가 있는데 그 작업실에서 성적 발언을 들은 학생도 있습니다. 기획서랑 이거 작가 사계서거든? 한번 읽어봐. 이거 객관적으로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싸박하게 보내. 저도 역시 정리들이 다르구나. 피해 학생 모임을 돕고 있는 홍대 법대생 김민석 씨. 카메라 앞에 나서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러니까 사진 이제 이 순수 예술 이쪽 계통에서 일을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작업실에 단둘이 있으니까 계속 그 교수가 계속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를 계속 했었고 결국에는 이제 그 판을 아예 떠날 수밖에 없었고 정신과 치료도 되게 오래 받고 있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최초 폭로 이후 A 교수에 대한 피해 사례 32건이 추가로 제보됐습니다. A 교수가 비밀스러운 관계를 갖자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부터 누군가와 잠자리를 통해 전시에 참여할 수 있었을 것이란 내용까지 기존 사례와 유사한 피해자들이 다수 등장한 겁니다. 불신하는 관계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예술계 성폭력. 내가 저 사람의 작품을 좋아하고 저 사람의 가르침이 굉장히 나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게 신뢰하고 의존하는 관계에서 그 신뢰와 의존을 미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패턴으로 계속적으로 매년 반복하는 거예요. 대학생들은 매년 바뀌니까. 새로 들어오고 새로 바뀌고 하니까요. 홍대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대학원 전공이라고 했는데도 교수를 전임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권력형 성폭력이 일어나기에 참 좋은 구조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 교수의 또 다른 제자들이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입니다. 즉각 중단하라. A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